생일 찍을 거야. 팔 각도에 고뇌가 없잖아. 이 고뇌가 끝까지 힘주나 말이야. 죄송합니다. 30분 후면 철수해야 되는데 왜 쓸데없는 데서 시간을 잡아먹어. 여기 얼마나 어렵게 섭외했는 줄 알아? 원래 억만금을 줘도 절대 안 빌려주는 데라고. 죄송합니다. 다시 가겠습니다. 감독님, 시간 신경 쓰지 말고 마음 놓고 찍으라는데요? 응? 진짜야? 얘네들 약 먹었나? 사장님 특별 지시랍니다. 직접 내려와서 보신다 그래갖고. 저기. 이렇게 직접 방문해 주시니 영광입니다. 아까부터 쭉 지켜봤는데 화가 나서 그냥 있을 수가 있어야죠. 아, 촬영 현장이라는 게 원래 이렇습니다. 아무튼 이렇게 편의를 봐주시니 뭐라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. 모르시면 제가 알려드리죠. 길라임 씨한테 소리 좀 그만 지르세요. 방금도 막 밀치고 그러시던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. 저한텐 이 사람이 김태희구 전도연입니다. 제가 길라임 씨 열렬한 팬이거든요. 이게 뭐야? 뭐냐고? 날개요. 너 혹시 너 설마 오지 마요. 다쳐. 와, 정말 믿을 수가 없네. 설명할게요. 놀라지 마요. 됐어. 자신이 변태인 걸 설명할 수 있는 변태는 없어. 에? 전화도 안 받고 호출도 씹더니 이딴 걸 입고 있느라고. 아니 뭐 내가 뭘 입어. 그럼 이만. 야, 너 오늘은 조용히 해라. 눈치 없이 굴지 말고. 안녕.
아, 미안. 놀랐어? 어, 아니, 아니 그, 그 이게 고장이 났나 보더라고. 고장이 났네. 고장이. 어. 정말 괜찮은 거지? 어, 그럼 괜찮지. 가자. 짜도 될까 이거? 아, 아직 덜 익은 것 같은데. 짜다가 과다 출혈로 죽는 거 아니야? 아, 진짜 너무 아파 이거. 어떻게 진짜. 아, 진짜 몰라. 미치겠다 김복주. 여드름 그깟게 뭐라고 뻥까지 치냐?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엄청 걱정했잖아. 집에 가서 엄마가 직접 만든 특제약까지 써리고고. 미안. 야, 근데 이게 자세히 보니까 모양이 좀 웃기긴 하네. 아, 벌써 다 봤는데 뭘 가려. 그냥 오픈해. 싫어. 진짜 국혐이란 말이야. 아, 참 볼수록 상여자야 김복주. 반전 매력이 있어. 그래도 성과는 있네. 덕분에 우리 복주방을 다 보고. 오, 여자 방이라고 내 방이랑 분위기가 좀 다른데. 여자 여자한 것도 있고. 그거 네 전 여친 건데. 어? 이 어쩐지. 어쩐지 내 취향이 아니더라고 이거. 어, 옷방은 여긴가. 뭐가 안 돼? 야, 나도 안 원래 정리 안 돼. 안 돼, 내 말 안 돼. 안 돼. 봐봐. 아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안 돼. 야, 왜 이래? 안 돼. 야, 뭐가 안 돼? 아무것도 안 했는데. 일방납도 있지. 작정하고 와가지고.